제주 지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제주 지역의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 되겠습니다. 당분간 밤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산간과 해안 지역에는 낮은 구름대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이슬비도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지만 제주 지역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고온 다습한 날씨에 식중독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1도 안팎. 낮 최고 기온 26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해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경남 남해안은 아침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울산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